타임지에는 우리가 유전자가 변한다라는 그 큰, 아주 놀라운 뉴스가 났지만은 이 뉴스위크지에서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이런 보고가 이런 그 커버 표지에 아주 크게 등장했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연구해보고 싶어, 과학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보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지만,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 연구비를 지급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의 그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미국에서는, 각 학교에서 10계명을 막 낭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사회가 되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를 정부에서 우대할 수가 없다. 종교 차별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통계나 연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 훌륭한 어떤 금융업의 아주 대가가 존 템플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분이 이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존 템플턴. 그래서 이 템플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큰 그, 파운데이션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데 모르겠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지 안 한지 그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에게, 우리가,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템플턴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미국에서도 유명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재단이 템플턴 파운데이션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연구비 때문에 연구를 못하고 있던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그 1990년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연구비를 지출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정말 인류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죠. 그렇죠? God and health. 하나님과 건강.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요약을 해놨냐 하면, Is religion good medicine? 이렇게, 이제 퀘션 마크를 달았습니다. Religion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건강에 좋은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국 쓰는 그냥
medicine 그러면 그냥 약 약망을 뜻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미국서는 이 건강에 좋은 거라는 뜻이 맞을 거예요. 그래놓고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과학자들은 드디어 이 신앙과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길래 이것을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됐는가를 이제 쭉 그 연구 보고를 이 뉴스위크 잡지 안에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워요. 자, 신앙생활과 건강.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게 다 논문입니다. 발표된 논문. 이 퀘닉이라는 이 과학자는 면역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1999년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논문에 여기 이제 보면 3,968명을 6년 동안 자 그래서 이 보면 does religious attendance 이게 이제 attendance란 말은 출석한다는 말이야.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이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지만은 출석한다고 다 신앙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알다시피 교인들 중에 나이롱이 반수 이상 됐죠. 그러나 누가 나이롱인지 누가 진짜 신앙심 있는지는 그럼 이제 과학자들로서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이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거의 4,000명 정도죠. 3,968명이니까. 그 6년 동안 쫙, 이제 관찰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64세 이상입니다. 64세 이상 4,000명을 대상, 3,963명이죠. 6년 동안 관찰하고 나니까, 이 집회,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우울증, 불안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적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저항력이 높아, 면역력이 높아, 확실히 높고, 사망률이 예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46%가 낮다는 이런 놀라운 보고를 했어요. 와, 뭐 10%, 20% 정도가 아니고, 네, 46%가 낮다. 그것도 이제 놀라운데. 그 다음, 이제, 논문은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는데 그 5년 동안에 1931명 중에 사망한 사람은 453명이었다. 그래서 그 중에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아까 보여드린 논문하고 결과 같죠. 그 다음에 참 그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장수했다. 왜 그럴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 김병원 씨 유전자가 제일 많이 커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부부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예. 아마 또 우리에게 또 자원봉사, 예. 이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장수를 한대요. 그 사실 그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 가면 캔디 스트라이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캔디 스트라이프가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 캔디인데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캔디를 그거를 이제 캔디 겸 장식용으로도 쓰는 그런 캔디가 있어요. 그 설탕인데, 그 하얘요. 하얀데 거기에 빨간 줄이 쫙 이렇게, 줄을 스트라이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캔디 스트라이프라고 부르는데, 이 캔디 스트라이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이분들처럼 은퇴자들이에요. 이제 근데 은퇴하니까 했으니까 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 이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그 크리스찬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 봉사심이 강해요. 그래서 나가 이제 그 봉사 단체가 있어. 그 봉사 단체의 그 봉사 단체 이름이 캔디 스트라이프야. 캔디 스트라이프 이름을 올려놓으면 가입을 해놓으면 이제 봉사자들이 필요한 주로 병원에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 자선 단체 연락을 해서 봉사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봉사 단체에서 그 하얀 바탕에 빨간 줄이 있는 줄이 착착 있는 그 제복을 줘요. 그 유니폼을 주고 이제 그 은퇴자들이 병원에 와서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환자 휠체어도 밀고 뭐 이제 이런 봉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캔디 스트라이프들이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도와줘. 그래서 월급 받는 줄 알았더니 1,000만 원 할 수 없는 그냥 무료 봉사예요. 완전 자원봉사. 네. 그래서 이야 미국 사람들은 좀 확실히 특별하다. 어떻게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무료 봉사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돈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돈 받으면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예. 네. 돈 주니까 봉사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봉사가 아니죠. 봉사라는 것은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할 때 그때 생기가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기는 김병원님이 아주 잘합니다. 여러 그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이게 자원봉사 무료봉사라는 것이 이게 확실히 생기 받는 거구나. 왜? 조건 없이 무료로.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제주도 오신 정 선생님, 들은 뭔가 알아요. 우리가, 다른 분들이 모르는, 이렇게 와서, 뭐, 정말 내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봉사할 때 느끼는 그 느낌, 그렇죠. 유전자가 켜지는 그 느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제 그 당시 저도 한국서, 이제 미국을 가서 볼 때는, 그때는 한국서는 봉사라는 개념은, 이거는, 그걸 왜 해야 돈도 안 주는데, 읽고, 봉사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그 고정관념이 꽉 잡혀 있었어. 그래서, 근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욱더 장수하였다.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확실히 신앙생활이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보면, 이게 이제 참 굉장한 통계인데, 2만 1000명을 9년 동안 관찰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낸 결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 그 사람은 7년 뭐예요? 더 장수한다고 발표했다. 여러분. 이 7년도 장수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평균을 낸 거예요. 참석 안 하는 사람들하고 평균을 내서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롱도 있어, 그렇죠? 나이롱도 있고, 진짜 신앙심도 있고, 그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롱과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 그것을 통계를 내서 7년이나 차이가 났다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7년보다 뭐예요? 훨씬 더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맞지? 네.
그 진짜만 골라낼 수 있어서 골라내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이게 보통 올라온 통계가 안 나올 보통 차이가 안 난다. 이게 그냥 나이롱도 다 포함해서 비교해서 7년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한 20, 30년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종교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가 높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이겁니다. 참 놀라워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의학에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수하느냐. 그래서 맨 먼저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아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상한 대로 역시 뭐예요? 고소득층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소득이 많아야 건강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또 궁금해 한 게 있어. 아, 학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학력이. 그래서, 그래서 학력을 가지고 또 통계를 쫙 내보니까, 역시 고학력이, 예, 네, 저학력보다 훨씬 더 장수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소득과 학력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학력이 더 좋은 영향을 미칠까? 소득이 좋은 영향을 미칠까? 뭐겠어요? 학력이에요.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적더라도, 이제 학력이 높을 때 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이렇게 해서 이제 돈 잘 벌고 학력이 좋으면 건강하다. 뭐, 그건 상식적으로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득과 학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거를 뭐랄까? 활발한 뭐예요? 사회활동이야. 그래서 소득이 낮더라도 학력이 낮더라도 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학력과 소득에 영향 없이 훨씬 더 건강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발한 사회 활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학력과 소득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유전자 의학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득, 학력, 활발한 사회 활동, 이런 요소들보다 결국은 유전자다. 건강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야, 이제 소득이 낮아도 건강하고, 학력이 낮아도 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활발한 사회 활동을 안 해도 뭐예요? 유전자가 최고야.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건강은 역시 유전자구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부모들로부터 받은 뭐예요? 유전자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그래서 유전자를 잘못하고 나면 뭐 그건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과연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면 정말 무조건하고 이제 장수할 수 없고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의 영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해. 이게서 쇼크가 현대의학계가 아주 쇼킹이었습니다. 와,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도, 좋은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보다 어떻게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왜 그래요, 그거는? 유전자는 변하니까.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유전자는 또 나쁘게 변해버려. 이래가지고, 이야, 놀랍다. 정말.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 드디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게 생활 습관이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뭐 고혈압, 비만, 당뇨, 암 뭐 이런 병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럼 당뇨, 뭐 암 뭐 이런 병들이, 비만 이런 병들이 나이가 한 50이 돼야 이제 다 생기니까, 질병의 그 근본적 원인은 나이구나, 나이. 예.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한 50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50이 돼야 걸리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게 그랬어요. 그보다 50보다 어린 사람들은 그런 병이 거의 없었어. 근데 슬슬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다 뭐예요? 비만이다, 당뇨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습관, 특히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이런 뉴스타트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본 여건이라고 불러. 그 기본 여건이 잘 받쳐주지 않는 생활, 나쁜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병명들을 다 취소했어요. 의학협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병들을 이제 성인병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말자.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자. 생활 습관병. 자.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부르게 됐다가 이제 그 서기 1999년 이제 1995년부터 이런 연구가 진행이 돼요.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도 좋은 생활 습관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쪽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생기구나. 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어. 참 놀라운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키 잡지에서는 이거를 대서 특필해서 이제 내보냈지만, 이게 이런 놀라운 사실이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건 놀랍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제목이, The Healing Power. 치유력. 자연 치유력. Healing Power of Intimacy. Intimacy.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예요. intimate 하다는 말은 아주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를 intimac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갖고 있지만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없는 친구는 그거는 intimate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timacy라는 말은 아주 정말,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서 사용하는 말로는 절친, 절친,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인티머시가 힐링 파워,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뭐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진짜로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예찬이하고 예찬이 엄마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들, 그렇지? 참, 예찬이는 지금 쓴다고 바빠요. 참, 기특해 죽겠어. 그래서 이제, 그 인티머시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다. 그리고 병 걸려도 잘 낫는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는 통계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통계냐면 the percentage of patients dying within six months of heart surgery. 심장 수술을 실제로 심장에 직접 칼을 대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뭐 심장 수술은 적어도 10명 중에 한 사람은 죽어 수술하다가.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얼마나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과연 이 수술이 끝나면 살아있을까? 없을까?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뭐예요? 이제 죽는 거야. 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았다 하면 수술 자체는 아주 잘 됐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에 살아나왔어. 살아나서 수술 잘 되고 살아있는데 그 심장 수술을 받은 그 큰 스트레스를, 이제, 겪고, 이제, 살아났고 수술도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게 6개월 안에 죽는 사람이 많대요. 수술은 잘 됐는데. 그래서 그 6개월 내에 심장 수술이 끝나고 6개월 이내 죽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6개월 안에 죽는 사람들의, 여기 5%가 죽었다. 10%, 15%, 25%가 죽었다.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기 보면, 그룹 파티시페이션. 그룹으로. 지금 284기라는 뭐예요?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지낸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룹 활동에 participation, 참여했는가?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Yes. Yes.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종교적 신앙적으로 힘을 받고 위로를 받았느냐? Yes. 물론 yes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yes인 사람은 6개월 안에 죽는 사람이 3%밖에 안 돼. No, no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잖아요. No, no는 이게 23%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yes, 하나는 no. No, yes, yes, no는 여기 뭐예요? 10%, 9%. 희한하죠. 어쩌면 이런 통계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둘 다 예스 예스 할 때는 이거는 굉장한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해. 그리고 하나만 이제 예스 노 노 예스는 10%. 이거는 둘 다 노 노면 이건 뭐예요? 아주 나쁜 거야. 죽을 확률이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확률이 높아. 사망률이.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제 질문을 읽어봅니다. 예스 예스 해도 죽은 3%는 이건 어떤 사람들일까? 예스 예스 하면 이거 이 통계대로 하면 안 죽는 게 정상이야. 3%가 죽었다. 그건 이 3%들은 문제가 있어. 예수는 예수인데 나이로 스타를 안 했어. 기본 생활 습관이 안 돼. 그렇지, 생기를 못 받은 거야. 예수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룹 활동을 할 때 아이 지겨.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 그룹 활동을 통하여 내가 받은 생기는 그게 뭐라 그래? 실속은 없는 그룹 활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힘을 받았냐? 조금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이 그저 했어요. 단체 생활, 그룹 활동 했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롱 우리야.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가 감동을 받고 이제 이랬으면 아마 0명이 정상일 거라고 봅니다. 3%가 아니고 0%.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이야. 뜻이 중요해. 그렇지. 역시 뜻이 중요해. 뜻에 반응. 자, 결국 제가 뭐 계속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뉴 스타트의 그 우수성이 다 이렇게 과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밝히면서도 생기를 뭐예요?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이제 어떤 통계가 있냐고 하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과거와 현재에 예를 들어서 과거와 현재가 계속 불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생기를 못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병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고 맨날 아프고 그래. 그건 확실해. 과거도 불행했고 아직도 불행하다. 는 사람은 과거는 불행했지만 현재는 행복하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병이 많아.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역시 또 과거는 행복했을지라도 현재가 불행하다 그래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여전히 나는 불행해. 그러면 아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면 과거도 행복했고 현재도 행복하다는 사람은 100% 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야. 불행했을 경우는 그게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다 딱 맞아떨어지는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고.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에 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 건강하지가 않아.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들 중에는 불행하다면 이게 다 건강이 나쁜데 불행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다 행복한데
건강 상태가 나쁜 건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생기를 못 받는, 행복해도 생기를 못 받는 경우. 그러면 나는 자기는 난 행복하다. 나 참 어쩌다가 이렇게 운 좋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돈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돈 뭐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쓰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나는 너무 행복하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르고 내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여자 데리고 유럽 여행도 댕기고 뭐 나는 너무 행복해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유전자 검사 T세포를 하면 면역력이 안 좋아. 면역력이 약하고 내면에서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 중에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냐고 하면 행복하니까 역시 건강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면역력이 강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하다는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안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생기를 받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만 생기를 안 받는,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어떤 사람, 어떻게 행복,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 행복에도 종류가 있구나. 건강한 행복이 있고, 이게 건강하지 않는 행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이 과학자가 설문을 했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200명 모았어. 모아가지고 이제 설문을 다 해봤어. 당신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행복한지, 그 행복한 이유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 설문지를 다 받아서 보니까, 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문을 받으면서 동시에 피를 다 뽑아가지고, T세포 검사도 하고, 다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자원봉사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참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 김병원 씨 같은 경우야. 예. 네. 진짜로 행복하대요. 예. 네. 진짜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일이야. 그렇죠. 조건 없이 조건 붙이고. 조건을 붙이는 순간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아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러면 자 나는 돈이 많아서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이라도 뭐요 맛있는 거 맨날 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복관이 이게 삐뚤어져 있어. 행복 이코르 뭐예요? 쾌락이야. 쾌락을 못 누리면 불행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뭐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쾌락은 생기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나, 내가 자원봉사를 한다. 나는 우리 집안은 가족들이 다 서로 가깝고 인티머시하다. 우리 가족들 간에는 못하는 얘기가 없다. 이제 이렇게 다 그런 인간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거야. 박수, 그렇지. 참,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럼 확실히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신의 욕구를, 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쾌락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비싼 술 맛있는 거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 건강에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잖아. 건강에 안 좋아도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건강은 뭐예요?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쾌락이에요. 그래서 뭐 술이 건강에 나쁜 거 다 알죠. 건강이 나쁜 거 다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 야 그래도 이거 그러면 건강보다 뭐예요? 이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쾌락은 건강보다 뭐예요? 더 좋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도저히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건 완전히 속은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좋은 뜻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의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를 열심히 배우고 계신데 이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이거를 배워서 남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런 것은 의미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의미 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의미 없으면, 그러니까 의미 있어야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쾌락은 어떤 경우에 자꾸 쾌락을 추구할까요? 내 삶이 실제로는 의미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그 의미로부터 오는 사는 보람 있다.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쾌락을 그 의미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쾌락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 철저히 본인 중심적이야. 나 자기 중심적이지. 그것은 철저히 이기심이야. 이것은 생기하고는 반대요 아니요. 생기 반대지. 오히려 생기를 막는단 말이야. 그래서 철저히 이제 우리의 건강을 연구를 쭉 해보면, 그리고 유전자와 연결해서 연구를 해보면 철저히 그 생기의 법칙.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그때 내가 의미를, 그래서 봉사를 하면, 돈은 하나도 안 벌려도,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상구 박사 자신이나 우리 집사람이나는 지난 한 코로나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개인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 아시겠죠? 우리도 월급이 있어. 근데 우리가 월급 받으면 직원들로 못 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받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 자체가 보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일반 사회에서는 돈 못 버는 거 뭘 해? 뭐 힘만 들고 뭐 그렇지.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건 완전히 뭐예요? 자원봉사예요. 완전히 자원봉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많았어요. 뉴 스타트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돈을 좀 벌려면 뭐 이렇게 팔아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구라로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혀 그런 금전적인 보상은 없을지라도 그래서 또, 우리 예찬이 같은 이를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나 보람이 있어. 한 인간을 이 나이 때부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탁 바로 잡아주고, 앞으로 살아나갈 방향 감각이 뭐예요?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본인도 더 행복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엄마도 더 치유가, 이거 얼마나 보람있어. 그렇죠. 이게 정말 기쁘고, 이제, 그럴 때 생기가 나는 생기를 받고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이 악령은 쾌락이라는 것으로 행복을 혼란시켜요. 그래서 은근히 은근히 건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쾌락이 부럽기도 하죠 또. 그렇죠. 그죠. 랜드로버가 가버렸네. 그럼 제가 좀 덜 부러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쾌락은 쾌락이지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제 깨달으시면 그 쾌락을 부러워하는 마음. 옛날에는 좋겠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요. 부러워한다는 것, 탐낸다는 게 이게 참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속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지. 그 스트레스야. 유전자 꺼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탐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이 세상의 법과 달라요. 세상의 법은 탐내는 거 no problem. 탐내는 거를 오히려 장려해. 왜 그래야 물건 잘 팔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영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도덕적 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법은 여러분 내가 랜드로버 되게 탐나네. 아무리 그래봐도 그거를 죄 짓는다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영적인 법은 뭐야? 그것이 죄다 이 말이야. 왜 죄예요? 내가 나 유전자를 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그런 영적 차원의 법이에요. 영적 차원의 법이기 때문에 이 육적 차원, 인간적 차원에 있는 우리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법에서는 내 딸을 강간하고 죽인 그놈, 그 원수를 미워해도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어도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 육적인 도덕적 법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이 세상 차원으로 다운시켜가지고 나는 잘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 나와봐라. 이래 쌓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아, 이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보고, 아, 이 영적인 법, 있구나. 이거는, 네? 내가 보니까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 대신 죽어주셔야 돼? 예수가 나 대신 죽어주셔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아야만, 나에게는 예수님은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 것도 옛날에 저도 한때는 뭐 십계명 지킬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근데 탐 내지 말라 지킬 수 있나? 그럼 탐 안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랬다고. 그런데 탐 안 낼 수 있는 인간은 없어. 좋은 거 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탐난다.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해서 탐 안 냈다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상구야, 네가 말은 안 해도 탐은 났지? 그럴 때 상구가 뭐라 그래야 돼? 납니다. 그러니 나는 내 아들 예수가 필요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깨닫는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일생을 일평생 살아가다가 이만큼이라도 깨달았구나. 참 감사하다. 이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정말 그 행복으로 그 행복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생기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